어제 저녁 부산 감전동의 한 물류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3만 개 부탄가스와 화공약품이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물류 창고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.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. 창고 안에서는 폭발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감전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. 꽝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붉은 연기하고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. 창고에 있던 부탄가스와 화공약품, 화장품 같은 인화성 물질이 타면서 빠르게 번졌습니다. 불은 주변 다른 창고와 제조공장 등 건물 6채를 집어삼켰습니다.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. 내부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불이 전신주로 옮겨붙어 2차 전기 사고도 우려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탄가스하고 에프킬라 등 폭발성이 강한 가스 때문에 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약 3만 개의 부탄가스와 화공약품 폭발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.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 뒤인 밤 9시에나 잡혔습니다.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면서 일대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. KNN 정경입니다.